안녕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금방 뭐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가가 이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최소 5년 이상 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에게 좀더 인내심과 좀더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금방 뭔가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맞게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방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환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강제수용소, 그 유태인들이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잡혀서 있던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생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풀려날 거야, 봄이 지나고 나면 풀려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그날의 삶에 충실하고 익숙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냥 나름의 의미를 찾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장사하면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대단찮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없고 뭐다 예측된다라는 거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면 기회는 온다. 감히 말씀드린 건데 뭐 원하는 모습 딱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원하는 모습 비슷한 정도로는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면 기다리면 인내하면 참을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삶이 꽤나 힘들고 어렵고 참혹하고 냉혹하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면 뭐가 돼도 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금방 뭔가 풀린다, 금방 뭐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그런 기대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뭐 이제 내 생각처럼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절망감이 몰려오고 몰락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놔버리고 싶을 때,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게임 셋인 거죠.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 견디겠다, 못하겠다 라고 해서 알아서 두 손 두 발 놓습니다. 뭐 경쟁자들이 뭐 모함, 경쟁자를 모함하고 내몰고 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자기 스스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버틸려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어쩌면 나에게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금방 안 된다라는 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도 5년 이상 지속된다라는데 뭐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 상황에 적응해야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금방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다시 뭐 뭡니까? 다시 버블을 일으키고 하는 게 금방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죠. 쉽지 않죠.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오래 걸린다라는 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으로 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꾸준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앞으로 나아가는 거, 뭐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존재감을 이제 표출한다,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보다는 실리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 되게 낡은 차를 끌고 다니고 허름하게 다닐지언정 지갑에 두둑한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눈치 볼 게 없죠.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뭐 겉으로 볼 때 뭐 레지로버 끌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아주 슈트빨에 아주 끝내주는데 실제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종은 개살고, 빚종은 개살고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 개개인에게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번에 경제대 환란기에 무리하게 빚을 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상이 로운 거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도 주식도 뭐 많은 것들이 되게 싸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계속 마련해 놓고 축적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기회들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히 지내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소리 소문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 티나지 않는 사람, 뭐 시샘이나 모함이나 질투조차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린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못났고 제가 어리석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황당하기 때문에 어리석었고 멍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를 좀 더 빨리 맞아서 그래서 지금 빚쟁이로 전락하진 않았다라는 거, 가진 것도 없지만 빚도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얘기죠. 그나마 중간은 가니까요. 돈도 없고 빚도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라는 걸 요즘 와서 부쩍 느낍니다.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고 만만하고 어렵다라는 걸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각자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고 자기 모습대로 산다라는 거,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살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차근차근 부지런히 삶을 다듬어 나가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차근차근 잘 다듬어 나가보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돼, 더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그걸 명심도 명심하고 지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수월 알 거다, 괜찮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 라는 말보다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다, 더 준비해야 된다, 더 각오해야 된다, 더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마음 먹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거. 지금 같은 시국에는 부정적인 사고로 앞으로 더 험악해지고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악착같이 현금을,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놓고 모아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